솔직히 프로님이 아니 세계적인 탑클래스 프로를 가르치고 퍼터 티칭 프로로 지금 넘버 원이라고 해도 될까요? 정말 세계적인 티칭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잘 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면은 한번 수혜님께서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칠 수 있어요.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. 그 모델을 선택하셨네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 둥근 모양이 제가 약간 긴장될 때 조금 마음을 잡아줄 것 같은 둥글둥글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한번 쳐볼게요. 터치감은 또 어떨지. 디자인 일단 합격. 제 스타일이고요. 엄청 세게 쳤는데 진짜 힘껏 쳤는데 터치감 어떠세요? 터치감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방금 너무 좋은데요. 확실히 저는 그 테이스 라켓 호젤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느꼈는데 네. 실제 소연님 쳐보시면 어떠세요? 사실 제가 힘이 장사여가지고 항상 롱퍼팅은 오히려 잘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막 6, 7m에서 실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힘껏 쳤는데도 잘 잡아주면서 미스를 줄여주는 느낌? 확실히 페이스 컨트롤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아마추어니까 완벽하게 느낌을 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잘못 맞았을 때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저는 어차피 정타를 못 맞추니까.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제가 때리면서 잘못 치거든요, 항상. 그러면 정말 무한대로 안녕히 계세요! 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세게 나가지 않았어요. 좀 더 터치감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쪽에 맞았는데 네. 굉장히 공의 롤이 좋은 걸 봤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, 확실히 드라이빙 호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요? 편안? 네, 그냥 이렇게 그립과 사실 컬러가 레드여서 제가 흥분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네. 오히려 집중이 확 되면서 딱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 비주얼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. 방금 그 비주얼 얘기를 하셨는데 네. 그 퍼터를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어떤 퍼터를 사용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요. 소연님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사실 저도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모델을 계속 구입을 해서 쳐보고 했었거든요. 근데 정답을 못 찾겠어요. 어떻게 해야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퍼터를 찾을 수 있죠?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주얼이에요. 소연님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좋으시죠? 네, 저도 예쁜 사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. 마음에 드는 게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고요. 근데 약간 기술력이나 어떤 이런 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저의 스트로크나 스윙을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?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안정성. 네, 셋업의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. 이 트라이빔 호젤이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제가 서봤을 때도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어떤 타입의 헤드를 써도 알아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, 지금 보면. 그럼 이 중에서는 저는 라켓 호젤 기술력이 들어간 이 모든 여섯 가지 종류에서는 네, 그냥 잘생긴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. 그냥 제 비주얼에 맞는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만 헤드를 선택하는 걸로.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페이스의 이제 회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무게 중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굳이 고르지 않으셔도 살짝 바깥쪽 안쪽에 맞아도 이 트라이빔의 그 기술력이 보완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비주얼만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. 네.